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등로드 김재영 팀장입니다. 신정엽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일을 가장 잘하시고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우리 신정엽 이사님 모시고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사님한테 매물 홍보이자 임대 매물이자 매매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거든요. 그 매물은 바로 이물권입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도로 상황은 일단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앞에 전면 이게 몇 미터 도로인 거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8미터 도로인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8미터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도로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도 저희가 한 대를 더 받을 수 있어서 그것도 또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법정 주차 대수가 앞쪽에 보이는 5대. 예, 맞습니다. 이게 다고 실제로는 옆에 한 대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까지 해가지고 7대까지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스펙만 봤을 때는 뭐 8m 도로 끼고 있고 건물 외관 깔끔하고 주차 7대 자주식으로 가능한 게 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건물의 외관을 봤을 때 저희 이제 회사 직원분들도 그렇고 매수 고객분들도 그렇고 임대 고객분들도 그렇고 신축 아니냐고 많이 여쭤봐요. 근데 사실 신축은 아니고요. 이게 올해 5월 달에 준공한 리모델링 건물이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실 때 기존 건물은 왼쪽에 코어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코어를 옮겼어요. 코어라고 하면은 주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어를 옮긴 이유는 건물이 1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왼쪽이 살짝 깎여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뒤에 엘리베이터를 넣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른쪽으로 코어를 바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지하 1층서부터 지상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하 6층, 한계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봤을 때 건물이 거의 신축급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실제로 봤을 때도 신축급 건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더 크고 웅장해 보이는 이유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북향 코너 건물이거든요. 그 장점이 확실하게 나오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통 중개하는 건들이 꼬마 빌딩이다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 건물들을 많이 중개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장점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외관은 여기까지 보고 안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북향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북향 코너 건물인데 1조권 사선 제한을 왜 받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물을 좀 많이 검토하셨던 분들은. 그 이유는 저희가 1조권 사선 제한은 정북 방향으로 1조권 사선 제한을 받아요. 정북 방향이라고 하면 지도 기준으로 약 1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대지 바로 옆 건물한테 1조권 사선 제한을 약간 이제 받는 모양이 저 모양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북쪽 봤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썼었을 때 1시 이쪽이라서 지금 나중에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지만 이쪽으로 깎인다. 네, 그래서 그 건물의 왼쪽이 살짝 깎여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으로 가시죠. 저희 지하 1층서부터 지상 6층으로 올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지하가 좀 많이 낮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일단 지하층을 그래도 사무실 정도로 쓰기에는 괜찮지만 뭐 스튜디오라든지 혹은 뭐 연습실 이런 걸로 쓰기에는 살짝 층고가 낮으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저희가 혹시나 이 건물이 나중에 습해질 수도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까봐 전열 교환기까지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실까지 다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층고가 그럼 지금 지하 5까지에서 한 190? 2m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제가 2m 조금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한 40cm 정도 해서 그러니까 한 슬라브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2m 한 4-50 정도 거기 보여주네요.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바닥도 한 20cm, 15cm 정도 깐 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올라가시죠. 네. 1층 밖으로 들어가요. 네, 1층 보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도 1층은 층고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원래 1층은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근생으로 사용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 층고는 괜찮게 좀 나왔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한 보까지 한 2에서 2.1, 그 다음 슬라브까지 위까지 하면 한 2.5. 그러니까 저희가 단면도로 측정을 했을 때 1층에 층고는 3m 나오고요. 보여지는 걸로 해서는 한 2.5 체감사 고객들도 막 슬라브까지 실질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들어왔었을 때 답답함이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었을 땐 지하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답답함이 있는데 아마 지상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사용하는 데는 크게 답답함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상가주택을 바로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건데. 그쵸, 맞습니다. 위에 층이 아마 주택으로 사용했으면은 네. 일반적으로 층고가 조금 더 낮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네, 계속. 이게 리모델링의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인 게 층고를 더 높일 수 없다는 게 가장 위에 층을 중축하지 않는 이상 층고를 높일 수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에 쪽에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없게 잘 뽑아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위층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층마다 시스템 에어컨도 두 대씩 다 설치해가지고 임차인분들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이제 지상층으로 네, 저는 계속 층고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몇 인승이죠 이게? 12인승이고 장애인용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썼으면 돈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쓰면서 전용료를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는 지상 2층이고요 1층이랑 층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저 제일 바깥쪽으로만 있고 내부에는 없어서 임차인분들이 공간을 활용하기에도 좀 괜찮게 뽑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창을 이용해서 좀 개방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는 북향인데 생각보다는 뭐 쪽에 가시성이 좋아서 뭐 어둡다 네. 그런 느낌은 하나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저희 회사 현수막인데 현수막 때문에 살짝 어두운 거고 그 외에는 개방감 있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3층 올라가시죠. 2층부터 주택이었나요? 1층만 상가? 지하하고? 아니요. 2층, 3층도 상가였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큰 답답함 없이 그럼 4층, 5층, 나머지 층은 똑같은 것 같고 네. 이제 4층, 5층 뭐 주택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층이랑 나머지... 3층은 완전히 동일하게 네. 이제 되어 있고요. 4층, 5층이 이제 1조권 사상 제한을 받으면서 약간씩 좁아지고 층고도 살짝 낮아집니다. 주택 내력벽들 있었는 것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에선 키포인트니까 네. 한번 올라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네. 구두굽이 뒤가 다 해져가지고 너무, 너무 안쓰럽게 나오지 않나요? 제 구두굽 오른쪽 구두굽 4층이죠 여기? 네 맞습니다. 4층 주택이었는데 아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일반 신축 건물보다는 조금 네. 낮은 경향은 있지만은 네. 사용하는데 크게 답답함은 없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앞쪽에 통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2층에서 말씀했던 그 뭐 개방감이라든지 그런 단점을 조금은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맞습니다. 6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계층 중축을 하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많이 들어갑니다. 스프링쿨러 말 그대로 물이 나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물탱크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지하층에 지하에 간 기계실에 넣어둔 거죠. 네, 아까 저희가 보지 못했는데 네 지하층에 설치되어 지하로 넣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계층 중축한 네, 모습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좀 이따 그리고 6층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6층이 이 건물의 키포인트 같은 임차인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대표실 이런 걸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요. 층고도 많이 높습니다. 여기가 5층이죠? 네 맞습니다. 나와서 괜찮나요? 네 층고 괜찮습니다. 층고도 괜찮고 이제 확실히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네, 경치도 좀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테라스가 생긴 거죠? 그쵸. 1조권 깎이면서 맞습니다. 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1조권 사선 제한이 받는 쪽이 이쪽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발코니 면적이 생겼습니다. 올라가시죠. 네. 아 이거지. 네. 이거야. 여기 몇 미터야?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단면적으로 따지면 신고가 5.5m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3.5m에서 4m 사이로 보여질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여기는 깔끔하게 천장을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층고가 사실 많이 높죠. 이게 6층이거든요. 6층을 층고를 이렇게 높게 증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북향 코너인 점이죠. 증축하면서 보통 1조권 높이에 따라서 네. 저희가 이격거리 띄우는 것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게 1조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북향
그다음에 도로 넓은 8m 도로 이상 북향 코너 그 장점이 잘 두드러지는 네.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 대표실로 사용은 안 해도 되지만 대표실 같은 거 사용하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직원들이 사용하면 안 되나요? 네. 이제 저희는 어쨌든 근로자 입장으로서 대표님들이 좋은 거 다 해 맨날 꼭대기 직원으로 가신다고 하고 그쵸. 직원이 이래서 대표님 지하층으로 보러 대표님 지하로 아까 거기 청구에 좀 들어가시면 어떨까. 네. 그쵸.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치는 논현동 277의 5번지고요 그리고 토지면적 70.12평 그 다음에 연면적 206.9평 지하 1층서부터 지상 6층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150억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임대는 4억에 3,5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는 5대였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옆에 한 대 더 되고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을 하면은 거주자 우선 주차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주차 가능 대수는 7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식 주차 잘 되는 장점 활용해서 이제 4억으로 쓰실 분들이 네. 매입하면 가장 적당해 보인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차 대수가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 5대, 6대, 4대 해도 억지로 만든 법정 주차 대수가 있고 실제로 주차를 하기 편하게 만든 주차 대수가 있는데 여기는 누가 봐도 충분히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혹시나 이 건물의 매매나 그리고 임대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부동산도 괜찮고요 그리고 매수 예정 고객분들도 괜찮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빌딩로드 김정현 팀장 신종현 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